옛날에 예루살렘에 사는 한 사람이 여행 도중에 병이 들었어요.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여관 주인을 불러 말했어요. 내가 죽으면 예루살렘에서 내 가족이 올 거예요. 그들이 오면 내 물건을 주세요. 하지만 그들이 세 가지 현명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물건을 주지 마세요. 그 사람은 결국 죽었고 여관 주인은 그를 유태인의 전통에 따라 매장해 주었어요.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아들도 아버지의 죽음을 전해 들었어요.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묵었던 여관을 알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아들은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 여관을 찾아야 했어요. 그때 나무 장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. 아들은 나무를 사고 그 나무를 예루살렘에서 온 나그네가 죽은 여관으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요. 아들은 나무 장사를 따라 여관을 찾아갔어요. 이게 첫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어요. 여관 주인은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저녁 식사를 대접했어요. 식탁에는 다섯 마리의 비둘기 요리와 한 마리의 닭 요리가 있었어요. 주인은 이제 음식을 나누어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. 아들은 처음에 사양했지만 결국 음식을 나누기로 했어요. 그래서 그는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. 먼저 비둘기 한 마리를 두 아들에게 주고 또 한 마리는 두 딸에게,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주인 부부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 몫으로 놓았어요. 이게 두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어요. 마지막으로 그는 닭 요리를 나누었어요. 닭의 머리는 주인 부부에게, 다리는 두 아들에게, 날개는 두 딸에게 주었고 몸통은 자신에게 놓았어요. 주인은 화가 나서 물었어요. 왜 이렇게 음식을 나누었나요? 아들은 설명했어요. 주인과 부인과 비둘기 한 마리를 합하면 셋이고, 두 아드님과 비둘기 한 마리를 합하면 셋이고, 두 따님과 비둘기 한 마리를 합하면 셋이고, 나와 비둘기 두 마리를 합하면 셋이니 매우 공평하게 나눈 것입니다. 또 주인 부부께서는 이 집안의 우두머리이므로 닭의 머리를 드렸고, 두 아드님은 이 집안의 기둥이므로 다리를 주었고, 두 따님은 언제라도 날개가 돋쳐 시집을 갈 것이므로 날개를 준 것입니다. 그리고 저는 배를 타고 여기에 왔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배처럼 생긴 몸통을 가졌습니다. 이게 세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어요. 이로써 아들은 아버지의 물건을 받을 수 있었어요. 이 이야기는 지혜와 현명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.